선생님! 앞으로 어떠실 계획이십니까? 뭘 말이냐?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저희와 앙숙인 남탁파가 일본 야쿠자 백마파와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웠고잉! 한때 저희와 협력관계였던 또 다른 야쿠자 흑곰파 녀석들이 백마파한테 붙겠다면서 저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잉? 웃기게도 한때 그놈들의 스파이 노릇을 하던 석설파 녀석들이 갑자기 다시 저희랑 손잡고 싶다질 않나? 지금 한국 조폭 일본 야쿠자 업계가 요즘 멍멍판입니다요잉? 멍멍판이라니, 듣는 삽살파 기분 나쁘게 말하네. 류건달, 덕배야, 문지기한 놈들 싹 다 교육 다시 시켜야겠다. 개나 소나 우리 아지트 문턱을 넘나들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크루님. 이봐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삽살파 두목은 나야.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스파이 짓 한 건 내가 아니라 아빠의 단독 결정.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뭐? 그래, 박삽살의 단독 행동이었다 치자. 그런데 그동안 보스로서 넌 뭘 한 거지? 나는 잘못 없다. 모든 건 내 부하 탓이다. 그게 지금 최고 결정군자로서 할 말인가? 예. 그래, 류건달,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비겁했어. 입으로는 보스니 뭐니 잘난 척만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사과하러 온 거야. 다른 거 다 떠나서 병아리, 난 진심으로 그 녀석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말 또한 한 조직을 책임지는 두목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류건달, 당신도 지키고 싶은 게 있잖아. 그중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병아리일 테고, 다시 한번 삽살파 두목으로서 고향파의 용서를 구한다. 원한다면 뭐든 지켜도 좋아. 뭐든지. 그래, 병아리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지. 언제까지 학교 안 오는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을 줄이야. 너무 걱정돼서 죽을 것 같다. 류아리, 고향파 도목의 하나뿐인 딸. 저 아이를 손에 넣어야겠어. 그리고 나서 삽살파와 고향파를 싸우게 만들고 암탉파에 넘겨버리는 거지. 그러면 분명 10억이 뭐야, 30억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신분 세탁 후 외국에 나가 호화롭게 사는 거지. 하하하. 류아리? 근데 저 여자는 왜 아리를 스토킹하고 있지? 꾸냥특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세요.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멤버십 전용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채널 맨 앞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됩니다. 꾸냥툰의 영상 제작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